안녕하세요, 토다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다육이는요, 여기 보헤미안 철화인데요. 지난번에 시민 다육에서 큰 아이 구매를 했었는데요. 목대가 상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줬어요. 어제 그 하엽 정리 해준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대가 상해 있더라고요. 처음부터 상해 있었던지 아니면 집에 와서 제가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, 목대가 전부 다 상해가지고요. 제가 다 정리를 해줬고요. 이 다육이가 지금 전부 다 각몸으로 분리되는 바람에 제가 좀 따로따로 분리해서 심어가지고, 나눔도 좀, 제 동생한테 나눔도 좀 해볼까 하고요.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동생도 좀 나눠주고, 이렇게 번식도 좀 해볼까 해서, 이렇게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려 볼게요. 일단 동상한테 이 화분에다가 심어줘 볼까 하고요. 철화가 자리만 잘 잡으면 이렇게 넓게 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제 한몇 개만 심어줘도 금방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이 화분 하나에 그냥 상한 김에, 완전히 죽었으면 정말 속상했을 건데요.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아 있으니까 번식한다고 생각하고, 번식시킨다고 생각하고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 아이 한번 심어줘 볼게요. 여기 다육이를 이렇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어떻게 심어야 될지 다 분리된 아이들이라. 어떻게 심어야 될지, 어떻게 해야 예쁠지 제가 정말 지금 감이 안 잡혀요. 전부 다 분리되어 있어가지고요. 이 철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개를 심어도 이렇게 번져버리면 또 그냥 얼굴 하나씩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꼬이면서 번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개 정도만 심어도 충분히 화분에 나중에 가득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난한두개 정도만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 볼게요. 나머지는 제가 기존에 있던 화분에 다시 심어 줄 거예요. 이제 나눔할 철화들만 이렇게 조금씩 심어 주고요. 나머지는 다시 제 화분에 도로 심어 줄까 해요. 철화는 제가 했을 때는 뿌리가 이렇게 쉽게 내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는 했는데요. 잘 자리 잡을지 솔직히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해요. 그래도 어떻게 키우다 보면은 자리 잡기는 하던데, 이렇게 해서 얼굴을, 어쩌면 좋아. 얼굴을 이렇게 심어버렸네요. 제가 그 예쁜 화분을 선호 안 하는 이유가요, 이렇게 제가 화분 방향을 잘못 찾아요. 제가 원래 길치거든요. 길치라서 그런지 이렇게 방향 감각이 좀 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다 심어놓고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앞뒤 분간이 없는 사각 화분을 제일 좋아하는데, 이제 동생 줄 거라서 조금 예쁜 화분에 심었더니 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앞뒤 구별을 못하고 이렇게 심었네요. 뿌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심는 건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다시 심어줬어요.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겠네요. 이렇게 심어줬고요. 요거는 동생한테 이제 갈 아이라 이렇게 해서 뿌리 내릴 때까지
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방향을 앞을 잘 봐야 되겠죠. 여기가 앞인 것 같아요. 여기에도 조금 심어 볼게요. 진짜 제가 멀리를 못 가거든요. 길치라서. 근데 화분 심을 때마다 그 방향 감각을 못 찾는 게 이게 티가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진짜 정말 집하고 가게밖에 왔다 갔다 못해요. 멀리 가지를 못하고요. 이게 길치인 게 멀리 가면 무서워서 그 내비를 켜놔도 길을 못 찾아요. 제가 사실 멀리 못 가거든요. 근데 이게 화분 이제 분갈이 할 때도 그게 티가 나네요. 이렇게 방향도 잘 못 찾고. 일단 한번 심으면 화분은 그닥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키우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. 목대가 많이 상해갖고 다 잘라줬더니 그냥 밑둥만 지금 남아있어요. 어떤 걸 심어줘야 될지. 다 분리가 돼가지고.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심어놨고요. 한 군데 더 나눠 심기 할까? 여기 작은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. 각자 다 심어서 제가 그 저희 친정엄마도 이제 다육이를 좋아하시니까 친정엄마한테도 나눔을 좀 하고요. 저 아는 지인분한테도 하나 심어서 드리려고 큰 거 하나 사서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서 네 군데 이 화분에 제가 심었었거든요 원래. 근데 뭐 크게 무름이 안 온 것 같아서 그냥 이 화분에 다시 심어주려고요. 이 화분에 나머지 아이들은 다시 분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. 뿌리 다시 잘 내리면 좋겠는데 한번 다시 잘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. 난석을 모든 위에 그 마감토를 다 이렇게 중간 마사토로 하고 있어요. 마무리를 이렇게 제 보헤미안 철학 한 다발 풍성했던 아이 이렇게 다 분리해서 다섯 군데 나눠 심어줬고요. 요 화분들은 나눔할 거라서 제가 예쁜 화분에 심어줬는데 요 아이들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사각 풀분에다가 모아 심게 해줬어요. 요 아이들 잘 키워서 예쁘게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